되게 주기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뭐 누가 말하고 누가 듣고 누가 반응하고 이런 것들이 서로 돌아가면서 되게 잘 이루어져 갖고. 김수현 자 이어서 세 남자가 직접 정하는 은밀한 랭킹 토크 빠밤. 네 준비해봤습니다. 은랭 비주얼은 박기웅이 1위. 아유 아닙니다. 기웅이 다이빙. 좋죠. 기웅이 다이빙. 좋죠. 기웅이 좋아요. 자 대충 완성이 되자고.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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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남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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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전 매력 반전 매력 기웅이 형이죠. 너 1등이 없다. 직접 랭킹을 정하니까 재밌더라고요. 재미 많았어요. 저희 엄마가 TV 나오면 웃지 말라 그래. 얼굴이 행주짜는 것 같다고. 아, 멋있어요. 너무 많이 웃지 말라고 얼굴 행주짜는 것 같다고. 질문 받는 거 들으셨어요, 혹시? 어떤? 왜 이렇게 잘생기 김 오빠, 아, 김 오빠는 왜 이렇게 잘생기셨어요? 아, 맞아요. 그게 질문이니? 그게 질문이니? 그 정도로. 예, 그 정도로, 예. 제일 잘생긴 것 같다. 보기에는 조금 약간 니콜리자하고도 닮은 것 같아요. 있다고 네. 하는데 생각보다 술을 잘 먹습니다. 아 그런가요? 상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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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주사가 혹시 어떤 버릇이? 저는 아 주사가 약간 그게 있어요. 집에 가면은 청소를 해요. 좋은 주사네요. 설거지나 청소하는 게 귀찮지가 않더라고요. 가정적인 게 아니라 이제 무서운 청소하는 거죠. 형도 네. 생각지도 못한 귀요미가 마음속에 있어. 생각지도 않았던 그래. 김수현 씨의 귀요미송 보실까요? 1 더하기 1은 1 더하기 1은 1 더하기 1은 귀요미송이 아니라 장남자송이군요. 야 이현우 씨한테 당했어. 되게 가까운 사람으로 할아버지가 걱정이 가서 같이 제가 손을 잡고 네. 제가 나오는 걸 보시면 막 보시다 우셔요. 너무 좋으셔가지고 행복하셨네. 이번 영화도 꼭 보여드리고 싶어. 그래 할아버지 걱정해서 제가 손을 때리는데. 세 분의 영화 기대하겠습니다. 그래야 뚱뚱하다. 대세 중에 대세 환상의 콤비죠. 다음 수다. 김준현 씨, 양상구 씨가 특별한 만남을 가진다기에 찾아가 봤습니다. 밤늦은 시각의 스튜디오, 집시법도 한데 연예가 중계 카메라를 보고 밝게 인사해주는 부분이죠. 휴지 안 쓰고 나무 안 쓰고 환경 지켜. 와우, 정말 열심이네요. 지구를 살리기 캠페인 네. 광고 홍보 동영상을 찍으러 왔어요. 네. 신혼여행 갔다 오자마자 네. 바로 인간의 조건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집에 못 들어가고 이제 엊그제 끝났는데 네. 또 이제 계속 밤에 촬영이고 내일도 새벽까지 촬영이고 문 꼭꼭 걸어 잠그고 저 냄비에 뭐 올려놓고 뭐 어디 가지 말고 그래 우리 집 전셋집이니까 요즘에 준현이 형이랑 또 같이 많이 찍었거든요. 네. 그만 찍었으면 좋겠어요. 그만 찍었으면 좋겠어요. 땀 냄새 나는 그 우리 뚱땡이 형 내가 그렇게 많이 참고 있으니까 진짜 무섭나요. 좀 힘내서 좀만 더 화이팅 하길 바래. 뚱땡이 형 우리 잘 찍자. 화이팅. 네 여기 있다. 뚱땡이 형 이유가 있을까요? 인간의 조건이 요즘 그게 빠졌어요. 타이틀에 인간의 조건이 아니라 양상국의 인간의 조건. 모든 이 체험 과제에 대해서 솔선수범하고 열심히 하고 굉장합니다. 그 기습적으로 거꾸로 하시더라고요. 네, 얼마 전 인간의 조건에서 파생을 했던 장면이죠. 조금의 애틋한 뽀뽀인데요. 저 되게 자주 만져요, 주님 배가. 어디가 좀 만지더라고. 귀여운 공 같아서. 네, 저는 난 그게 뭔지 알 줄은 몰라. 너무 그게 카메라가 돌리는 줄은 몰라. 너무. 아 그러면은 카메라가 없는 공간에서도 그렇게 자주 저분을 에이 왜 아니 저 여자 좋아해요. 왜 그래요. 감정해요. 이렇게 하면 왜 그래요. 영어나 한자로도 혹시 사투리 아세요? 아니요 저 사투리 잘 안 써요.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동 해봐.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동. 되세요. 원래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동 할 줄 알았는데. 아니 내가 그게 잘 안 돼요. 목요일에 목욕탕 가자. 목요일에 목욕탕 가자. 목요일에 뭐라고? 목요일에 목욕탕 가자. 목요일날 목욕. 우리는 목요일이 안 돼. 목요일. 목요일. 이어지는 지목 토크 시간. 이 사람하고 바꾸고 싶다. 하나, 둘, 셋. 주변에 수많은 여자들을 제가 계시.